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 TV. 오늘은 특별히 X1 전문가 차트화가님 모시고 특별 초청 강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인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방송해 주시니까요.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차트화가입니다. 예, 오늘 저는 부산에 와 있는데요. 예, 날씨가 참 포근합니다. 예,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닥터 K 님께 예,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 그럼 오늘은 전체적인 한 주간 네. 거래소 코스닥 시장 흐름과 네. 관련 업종 네.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X1에서 일주일 동안 공개 추천한 종목들 예, 수익 현황 및 예, 향후 흐름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주간 거래소 흐름을 보겠습니다. 예, 거래소 흐름은 예, 2574 예,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흐름인데요. 지금 대세 상승이 다시 시작된 흐름이고 시장 내부 흐름을 보시면은 네, 대형주들도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 흐름인데 대형주는 아직 역사적 신고가가 대형 업종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 흐름은 아닙니다. 네, 근데 추세는 살아 있고 네, 더 부각될 듯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형주는 지금 잘 보시면은 상승 각도가 가파른데요. 중형주들도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 주간 9%가 상승하면서 대단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듯 보이고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 중순은 중형주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듯 합니다. 소형주, 작년,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지금 박스 흐름을 보이면서 큰 흐름을 못 보였는데, 이번 장에는 부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11% 상승을 보여 있고, 향후 소형주도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은 유심히 보셔야 되는 흐름이고 올해는 중소형주가 많이 부각될 수 있을 듯하다. 꼭 대형주가 아니어도 실적이 개선되는 중소형주는 유심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부각될 업종으로 화학주가 있는데 화학주도 흐름이 대단히 양호한데요. 지금 잘 보시면은 화학주 역시 대세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 신고가 6,519.82포인트를 돌파 목전에 있습니다. 예, 화학주 중에 향후 유망된 종목인 카프로가 있는데요. 예, 카프로 같은 경우는 예전 유가가 100달러 넘게 상승이 나올 때 카프로는 3,000원에서 38,000원까지 대단히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카프로가 나쁘진 않아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7%가 상승했고 주당 실적 가치도 174%가 상승하면서 업황 턴어라운드 종목 회사 자체가 턴어라운드 새로 태어났다고 보실 정도로 이런 대단한 상승 기업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카프로는 지속적으로 눌림치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저는 카프로라고 돼 있어서 차량 관련인 줄 알았는데 화학 관련 섹터였군요. 예. 카프로는 잘 보시면은 카프로 락탐이라고, 카프로 락탐이라고는 나일론의 원료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 독점 기업입니다. 예. 잘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도 거의 굉장히 높고, 여기 보시면은, 동산은 1969년 설립된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 락탐. 이거 생산은 화학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동사의 독점적으로 생산 중입니다. 국내 총 수요의 70%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유명한, 다양한 기업이 있고, 업황이 개선되면 이쪽 카프로의 매출이나 뭐 순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업황이 좋아지면 카프로는 약방의 감초. 카프로가 생산하는 그 원료도 감초,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화학주가 상승한다 그러면 카프로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소 종목으로는 지금 업황이 개선되는 그 철강금속을 들수 있는데요. 이 역시 그 인플레이션이 확정되면은 철강금속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철강금속이 지금 2015년 저점을 찍고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역시 52주 신고가를 흐름을 보이겠는데 6,000포인트 6,00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여기 역배열이 난 상태에서 여기 단기 정배열 이 정배열이 60일선과 21선이 여기 월봉상 정배열이 나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되십니다. 60일선은 진하게 정배열이 나 있죠. 22일선과 60개월 상승을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또요 시점이 요 시점, 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시점이 지금 같은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은 언제 보였냐? 그러면 2001년도에 보이고 지금 2001년도에 보이고 거의 16년 만에 월봉상 단기 정배열이 나온 흐름입니다. 역별이 나오고 5년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정별이 나오는데 5년이 걸렸어요. 여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철강 금속 업종으로서 유망한 업종은 현대제철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현대제철 역시 지금 보시면 컴퓨터를 지금 방송을 해서 그래서 저장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예정됐습니다. 현대제철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여기 단기 정배열이 나오고 역별이 나온 후이 역시 아까 철강 업종 지수랑 동행하고 싶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죠, 거의. 대형주기 때문에 업종을 거의 만드신다고 보면 돼요. 이것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로그로 볼게요. 요 흐름, 2002년도에 철강 업종이 대세 상승이 나오면서 현대제철도 역시 대세 상승이 나왔고, 거의 뭐 업종 지수와 현대제철 차트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업종 지수상으로 지금 현대 철강 금속 같은 경우는 월봉상 12%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상승이 아직 안 나왔죠. 여기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흐름인데 단기 정배열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흐름인데 향후
그래도 한번 슈팅이 딱 나올 소지가 있는 종목으로 현대제철을 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가 좀 더 리딩을 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따라서 아마 순환매 형식으로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이 예, 17%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보였고 올해도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거든요. 현대제철 조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대제철도 지금 잘 보시면은 예, 삼각 수렴형으로서 예, 여기를 돌파하면은 예, 월봉상 여기 슈팅이 나올 소지가 있는 종목입니다. 뭐 단기로 이 정도. 예. 단기로 이 정도는 예, 단기는 아니고 예. 단중기로 이 정도 예, 8만원 정도 2만원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보시면 되고요. 철강 금속 업종 자체가 예, 52주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현대제철도 아직 상승이 좀 덜 나왔는데 예,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예, 지속 관심 보이시면은 네, 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현대제철 괜찮고 그리고 전주 그 유망한 업종으로 증권주를 볼 수 있는데요. 증권주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증권주는 잘 보시면은 네, 거의 뭐 1월 내내 올랐습니다. 1월 내내. 그래서 1월 달에 네, 21% 상승을 보여있고요. 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업황 그 실적 영업이익이 그 굉장히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개선되는 증권 업종 대세 상승 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증권주는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중에 조금 덜 올랐던 종목으로 예, SK증권이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20-30%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예, 좀 밑에서 올라오는 SK증권 예, 아직 예, 전주에 이제 박스권 돌파 시도는 한 흐름인데 예, 가볍게 박스권은 여기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향후 예,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예, 괜찮을 듯 보이고요. 단기 목표가는 1600원, 뭐 장기는 1900원인데 뭐 1차 목표가 좀 잘 보시면은 예, 참 정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200원 단위로 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300원 요 구간 1100원에서 1350원 구간은 매직 구간으로서 향후 추세를 타게 된다면 1350원에서 16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예, 지금까지 예, 제가 철강, 화학, 증권 예, 향후 유망한 업종을 말씀드렸고 그 유망한 업종 중에 예, 관심있게 보셔야 될 종목군 예, 현대제철, 카프로, 예, SK증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엑스원에서 제가 한 주간 그 공개 추천할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공개 추천한 종목은 지금 월요일 날 그 아모레퍼시픽, 에이블 CNC, 동양 네트워크스, SK증권, 우수에이메이스, 사연탄 메탈, 유인텍, 이동현 시네마, 네, 한국 알코올 이렇게 추천드렸습니다. 네, 추천주들이 지금 뭐 아홉 종목은 예, 수익이 나온 상황이고요. 두 종목은 지금 매수 범위 있어서 예, 전략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추천한 종목 중에 예, 한 주간에 추천한 종목 중에 예,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사드 여파로 그 한이 많은 업종인데요. 예, 금환정이 해제되고 원래 그 실적이 그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예,
사드 관련주, 사드 피해주들은 올해 그 한풀이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업종이니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국 관련주 중에 지금 뭐 화장품, 그다음에 밥솥, 뭐 엔터 이런 것들. 2년 전 중국자 들어갔던 종목들이 참 중국자만 붙으면 다 올랐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에도 그런 흐름이 나올지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중국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적은 올해 많이 개선될 듯합니다. 1년 전에 참 좋은 흐름에서 꺾였는데, 올해는 중국 관련주 한풀이 파동 기대해 보셔도.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뽑은 종목 중에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공개 추천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흐름이 단기 정배호를 만들고 삼각 수렴 돌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추천을 한 구간이 31만 6천원에서 29만 5천원, 이 사이에 3분할 매수를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지금 1차 매수가 31만 6천원. 3차 매수가가 29만 5천원. 보시면 2차 매수가는 이 1차 매수가와 3차 매수가를 합하고 그걸 나누면은 중단 매수가 나오는데, 이게 30만 5,500원. 30만 5,500원. 제가 월요일날 추천을 드렸고, 2차 매수가 1월 24일 30만 5,500원, 목요일 수요일 30만 5,500원을 찍어서 지금 2차 매수가까지 준 흐름이고, 평단은 지금 31만 1,000원 전후인데요. 평단 두티 위에서 지금 매수 범위 내에서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실적이 올해 개선될 종목으로 유심히 보시면 되시고, 손절가 제시한 28만 5천원, 28만 5천원만. 손절가 28만 5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또 화장품들을 노릴라 추천을 드렸는데, 에이블 CNC 역시 그 미샤에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수익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봉상 보시면은 삼각수렴으로 여기를 돌파할 경우 향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삼각수렴형 이거 단기 지금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N자형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나갈 경우 상단 추세를 돌파할 경우 좋은 흐름이 기대되고요. 단기로 한 23,000원, 중장기로 27,500원, 손절가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18,800원에서 17,2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드렸는데요. 1월 26일 날 3% 수익이 나온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손절가를 제가 16,000원
제시를 해드렸어요. 16,000원. 매수 범위는 18,800원에서 18,800원에서 17,200원. 네, 요 사이 3분할 매수로 추천을 했는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월요일날 추천을 해드렸는데, 예, 18,800원 매수가를 주고 예, 3% 파동이 나와 있고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그 단기로 예, 여기까지 23,500원. 뭐 장기로는 여기까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네, 뭐, 예. 잘 보시면은 여기 단기 짝꿍댕이 쌍바닥 찍고 예, 지금 N자형으로 나가고 있어요. N자형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추가 이탈만 없으면은 향후 좋은 모습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월 23일날 제가 세력주로 소개해드린 그 동양 네트워크스 예, 장중 예, 주중에 한 14% 수익이 나왔는데요. 네, 세력주는 제가 종가로 공략을 지킵니다. 네, 보시면은 1월 23일 종가로 제가 1785원 추천을 했는데요. 네, 1월 23일 네, 요 날이네요. 화요일 종가. 네, 종가로 1785원에 끝났죠. 추천을 했는데 추세가 14% 추세가 나왔습니다. 단기 저항보는 제가 목표가를 2,000원을 제시했는데 금요일날 찍었던 흐름으로 네, 장중 최고 14% 찍었고 종가상은 12% 수익이 나온 흐름입니다. 박스권 저항봉에서 지금 방향을 탐색 중인데 이거는 제가 보유선을 1950원, 1차 보유선 1950원, 2차 보유선 1900원을 제시했습니다. 살만 안 하면 향후 더 투자가 나을 수도 있는데 2760원 여기까지 750원 여기까지 지금도 뭐 100점을 추천하고 투자가 나온 흐름이라서 상담 부분에 제가 추격을 하고 말씀드리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K증권을 화요일날 추천을 했어요. 예, 예, SK증권을 1310원에서 1200원 추천을 했고, 1월 24일, 6% 수익이 났습니다. 시가상 예, 4%가 상승하면서 1월 24일 6% 수익이 나왔어요. 지금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인지도는 있는 기업인데 아직 덜 올랐습니다. 그 덜 오른 이유가 이제 작년 뭐 6월에 매각 관련으로 여기 매물대를 좀 만들어 놔서 좀 덜 오르긴 하고는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매물 소화 기간은 충분하고 이 종목은 1300원만 지지하면은 추세를 타고 갈 듯 합니다. 단기 목표가는 1600원, 뭐, 단기는 1900원인데, 뭐, SK증권 하나만 보고 이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그, 다른 증권주들도 그, 동태를 잘 파악을 하고 같이 체크하면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증권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 현탄 메탈, 예, 자동차 관련주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현탄 메탈, 현탄 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참 이쁘죠. 예. 차트 보시면은 차트는 일반 차트보다는 로고 차트로 보셔야 시세 왜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 로고 차트 보시면 지금 로고 시점이 이번 지금 1월 시점이 2016년 요 시점하고 같다 보시면 되세요. 요 시점하고 이평 흐름도 비슷하죠. 요 시점, 요 시점, 요 시점이 같은 흐름입니다. 예. 차트는 차트의 미래는 과거에 답이 있어요. 과거에도 보시면 비슷한 자리가 똑같죠. 예. 차트는 현재를 과거를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분석하면 미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추천을 해서 3% 수익이 나오고 2차 매수가를 준 흐름인데요. 매수 범위를 현탄 메탈은 4,000원에서 4,000원에서 3,600원까지 드렸습니다. 3,600원. 손절가 3,350원. 매수 범위를 이렇게 제가 드렸는데 네. 지금 뭐 종가상 지금 4,000원 1차 매수가 이하지만 지금 장중에 제가 분할 매수를 드렸기 때문에 2차 매수가는 네. 2차 매수가는 3,800원이었죠. 3,800원을 이날 3,800원은 예, 1월 24일 종가로 좀 줬거든요. 그래서 아, 종가와 1월 25일 저가 3,750원 이하 2차 매수가를 줘가지고 평단이 지금 3,900원입니다. 평단 대비 지금 수익권이고 매수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 더 보시면 되고 예, 올해는 자동차 부품주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자동차 부품을 이제 정책 부품사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키운다는 네, 뉴스도 있었죠. 예, 다음으로 또 네, 뉴인텍을 네, 제가 뉴인텍은 볼까요? 뉴인텍도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네, 뉴인텍은 제가 1220원에서 1150원 매수 범위를 드렸고 손절가 1900원 드렸는데 1월 24일 6%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네, 손절가는 1090원 드렸고요. 말씀드린 거를 적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범위 1220원에서 1150원 손절가 1090원 네. 이 종목은 제가 추천을 1월 24일날 들었어요. 요날이죠. 요날. 네. 요날. 요날 1월 24일 예, 1220원에서 1150원 지금 1차 매수가를 주고 6% 수익이 나왔어요. 지금 추세가 나쁘진 않아요. 예, 이 종목도 매수 범위에 오면 들어온다면 예,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장기 이평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L자형 횡보를 하고 있고, 한 이병 같은 경우는 곧 여기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십니다. 저도 옆에서 지금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 차트화가님께서는 급등주 물론 추천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많이 눌림목 줄 때 매수 추천하고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예예. 예. 저는 상승 초입의 종목들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인 조건이 추세를 타기 시작한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포지션은 그 단기로 잡을지 중기로 잡을지 장기로 잡을지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요. 상승 초입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니까 모든 포지션이 접근이 가능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그러니까 부담 없이 좀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분할 매수가를 이제 제시하고 그 매수가에 걸어두시고 손절가만 지키시면서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탑로스나 알람 기능을 설정을 하셔서 제시해준 매수가에 분할 매수를 하시면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복리 매매가 가능하도록 계좌 전략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좀 직장인이시라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이상 많이 지금 종목들을 설명해 주셨고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차트화가님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참,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예, 벌써, 예, 30분이나 넘었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지금, X1에서 제가 좀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X1 있죠? 예, X1 있는데, X1에 보시면 여기, 카톡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화가라고 있죠. 예. 잘 보시면은, 여기, 저는 직장인들과 전업 모두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 스윙 모 베스트라고 떴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제 홈피가 나오는데요. 추천주 중에 뭐, 매수가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동양 네트워크 수익 12% 나와가지고 이게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는 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업황과 업종을 분석해서 추격 매수 안 하고 제시해 드리는 그 매수가에 분할 매수하고 손절가만 지키시면 복미니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저는 뭐 수익을 뭐 많이 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방어하면서 꾸준한 수익을 낸다는 그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저 X1에서 공개 방송이 그 리딩이 일주일간 더 진행될 텐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닥터K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죠? 잘하신 거 맞잖아요, 그죠? 오해하실까봐.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리딩은 또 어떤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무료지 않습니까? 닥터 K는 항상 무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서울에서 초청해서 오늘 바쁘신데도 장시간 이렇게 강연에 해주신 차트화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X1에 무료 카카오톡 일주일 정도 더 하신다고 하니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무료 리딩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